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고1 모의고사 29번 9월달 시작하겠습니다. 자, From the beginning부터 human history면 인간 역사. 자, 인간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자, 사람들은 have asked, 물어왔다. 계속적 요법이죠. 현재 완료에. 자, 질문들을. 자, about the world, 세계에 대해서. 자, 그리고 대열은 인간의 장손들 위드인 이시마라는 것은 아까 월드겠죠. 세계 속에. 자, 여기. 자, for early society. society는 사회. 그러면 초기 사회에 대하여. 자, the answer. 질문인데 어떤 질문? to the most basic questions. 까지. 자, answers가 복수 주어로 쓰였고요. 어떤 대답이냐면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 자, 기초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자, were found. 자, 비동사 지금 수동으로 썼죠. 그리고 지금 복수입니다. 이 대답들은 were found, 발견되어졌다. in religion, 종교에서. 이게 답이었죠. 자, some people,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그러나 빈칸 주의하시고, 자, found, 발견했다. 자, traditional religious explanation 하면은 또 형용사 1번, 그 다음 형용사 2번, 그 다음 명사 이렇게 갔죠. 그래서 둘 다 명사 수식 구조로 슉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전통적, 전통, 지금 목이 쉬어서 그런가? 너무 많이 만들어갖고, 전통적인, 그리고 종교적, 자, 설명. 자, 설명들이, 또 이게 차라리 빈칸에 게 더 좋아요. 자, inadequate 했단 말이에요. adequate가 적절 아니고, inadequate는 부적절 했다. 자, 그리고, 자, 대인은 몇몇의 사람들은 시작했는데, to search 하는 것을 목적어, search 한다는 거죠. 찾기. 시작했는데, 자, for answers, 답을 위하여. 자, based on은 또 근거되어서죠. pp로 써야 됩니다. 자, on reason은 여기서는 이성. 원래 추론이라는 단어도 잘 쓰이는데, 뭐, 철학적인 이성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석상. 자, this shift는 종교에서 철학. 자, 종교에서 철학, 철학으로 가면 안 되죠. 지금 철학이 아니라 이제 이성으로 가야 되겠죠. 자, 철학이 이성을 대표하니까. 자, 종교에서 이성으로 가는 시프트, 이동. 자, 이동은 저 마이크도 표시했는데, 뭐를? The birth, 탄생. 자, 탄생인데, of philosophy. 자, 뭐, 또 어려운 문제를 하려면 philosophy도 빈칸 내길 수 있어요. 왜? 이성이랑 지금 같이 연루되니까. 자, 철학의 탄생을. 자, 그래서 마이크들은 의역하자면, 뭐, 철학의 탄생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표시하다 말고,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대로 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상태가 영 안 좋네. 자, the first, 자, 이게 주어죠. 자, of the great thinkers. 자, 그 다음 또, that we know of 까지, 이렇게 삽입절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위대한 사상가. 자, thinker는 사상가란 말이 좀 더 어감이 좋죠. 자, 첫 번째 위대한 사상가인데, that we know of 까지 묶여요. 우리가 아는. 자,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위대한 사상가의 첫 번째는 단수로 잡아요. 그래서, the first가 주어로 잡고, 단수. 여기도 어법. 주의. 자, Thales였고, of Miletus에. 뭐, 똑똑한 사람도 다 알겠죠. 자, Thales에요. Thales는 사용했다. 자, reason도 아까 나왔죠. 이성. 자, 이성이죠. 이성을 사용했다. 자, to inquire into nature of the universe. 자, inquire. 자, inquire에서는 탐구하기 위하여. 자, into the nature는 여기서는 성질이나 혹은 본성, 성질 두 개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먹겠습니다. 성질인데 of the universe, 우주. 자, 그럼 다시 탈레스는 사용했는데 이성을 to inquire, 투 부정사 부사로 썼죠. 탐구하기 위하여. 자, into nature, 어디를? 여기서는 inquire into 함께 같이 봅니다. 연구하는데 자, 우주의 성질을. 자, 그리고 실제 주어 여기 다시 내면 탈레스는 incalligative죠. 동사로 격려. 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격려. 아, 장려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격려하단 또. 아, 이거 좀 또 안 도와주네, 컴퓨터도. 자, 격려했는데, 자, others, incalligi, 자,
A 다른 사람들도 자 to be 동사원형 하도록 자 likewise는 해석상은 마찬가지로 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가지로 이렇게 써야 될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하면은 이성 사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자 he는 또 탈레스였죠. 탈레스는 pass on 동사로 전달. 자 전달했는데 pass on to 한꺼번에 했어요. pass on to 누구에게? His follower, 추종자들에게 전달했는데, 자, not only 첫 번째가 his answers, 답들뿐만 아니라, 자, but also the process,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면 of thinking rationally하게, 자, rationally하게 thinking 수식해주죠. 합리적으로, 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까지. 자, together with는 또 함께인데 또 줬단 말이요. 그러면 아이디어와 함께. 자, of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자, what kind of explanation까지 어떠한 종류의 설명이 자, 주어 자, could be 조동사 동사원형 자, BPP be considered 수동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satisfactory까지 자, 그럼 together 자, 일단 하나씩 보면은 자, 첫 번째로 준 게, 자, 1번이 his answers 줬고요. 뿐만 아니라 2번 과정들 줬어요. 뭐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나 3번 중에 또 아이디어 줬어요.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자, 어떠한 종류의 설명, 자, 설명이 could be 될 수가 있는지, PPP 고려 될 수가 있는지, 자, satisfactory 만족스럽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분이 텔레스고요. 이 텔레스에 대한 소재를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교에서 이성으로 사상가 탈레스.